안녕하세요. 천안에 있는 일할약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신병 앓는 사람이 무병이라 그러죠. 신병 내지는 무병. 근데 이제 신병을 앓는 사람은 윗대에서 이렇게 빌던 할머니들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자연 숭배였어요. 나무에 빌고 돌에 빌고 그 다음에 장독대에다가 철룡이라 그래가지고 철룡에다가 이렇게 항아리 위에다 물을 떠놓고 이렇게 길 떠나면 무사히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뒤에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놓고 그렇게 밤마다 그 장독대에다 놓고 빌던 할머니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장독대에다가 이렇게 물을 떠놓고 빌은 것을 철룡이라고도 하지만 칠성이라고도 해요. 하늘의 별을 보고 별 하늘에다가 빌은 거거든. 그러니까 칠성 줄이 많아. 우리나라 사람은 또 물을 떠 놓고 빌어 가지고 용궁 줄이 많아. 산에 가서 비는 사람은 적었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밤에 산에 날마다 어떻게 가? 큰 전쟁터에 나가셔서 남자분들 중에 어떤 장수의 그 몫을 하셨던 그런 할아버지가 계신 분들 또는 글을 쓰시잖아. 옛날에 이렇게 여긴 내가 붓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할아버지들은 다 붓글씨를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자를 공부를 하시고 사서삼경에 소학대학을 띄시고 주역을 띄시고 이렇게 큰 공부 글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선비라든가 학자분들이 계신 집안이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원래 무병을 앓거나 무속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쌍놈의 집안은 없습니다. 중인의 집안이라 그래요. 원래 우리 조선시대 때에도 급수를 줄 적에 이 무속을 하시는 분은 쌍놈이 아니고 양반도 아니고 중인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알고 보면은 무속이나 무병을 앓는 쪽의 집안은 양반 집안이고 최소한 중인의 급수를 가졌던 분들의 어른을 모셨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뭔가 저쪽에 가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도를 닦으셔가지고 자손한테 와서 이 세상에 뭔가 좀 보탬이 되고자 오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근데 내가 왔다고 눈에 보여줘도 모르고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게 인간이잖아. 한치 앞을 모르는 게. 그러니까 일단 몸을 아프게 만들어야 돼. 그렇다고 죽이지는 않잖아. 신앙고난 아프다 그래. 그걸 보고 꿈에도 선몽을 주시고 근데 사람이 빨리 캐치를 못하면 나도 캐치 못하면 몰라요. 아프니까 옛날에는 우리네 같은 이렇게 뭔가 상담을 하거나 점을 보러 가는 데 가서 이렇게 가면 당신은 신이 왔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밝혀주는 거야. 밝혀줘서 옳은 신일 것 같을 때는 신을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신적으로다가 이제 살아갈 수 있게. 근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은 또 무병이 아니라 어떠한 몸은 아픈데 다른 쪽으로 아픈 건 뭐냐. 아까 교통사고로 가거나 자살로 죽었거나 아니면 되게 흉사로 안 좋게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죽은 분들이 원한이 지어서 사람한테 와서 있는 거 그건 빙이거든. 근데 5대 10대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5대 10대가 다 좋게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손가락도 길고 짧잖아. 그 속에는 잘 사는 형제도 있고 못 사는 형제도 있고 한 맺힌 형제도 있고 이게 한꺼번에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을 해줘가지고 진짜 학문으로 도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명패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대로 모셔서 신의 신격화를 시켜드리는 거고 공부도 안 하고 이 세상도 망나니처럼 살고 저 세상 가서도 망나니처럼 살다가 사람한테 와서 빙의가 된다? 그거는 퇴마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쫓아낸다 이 말이야. 사람 몸에서 사람한테 오면 안 되잖아 존재가. 그래서 그건 빙의로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대우를 할 수가 없어요.